난 황자가 왜 이리 울음을 멈추지 않는 겐가. 어찌 된 겐가? 모르겠습니다. 잠시 밥을 먹고 왔사운데. 열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꼭 어디 다친 건 아닌지요? 세상! 이게 무언가? 멍자국입니다. 누군가에게 꼬집힌 듯 보입니다, 마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쇠뇌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마마. 믿어주십시오, 마마. 모르다니. 보모상국이 모르면 누가 안단 말이냐? 아까 전에 귀비마마께서 돌보셨습니다. 뭐라? 귀비? 생각해보니 황자마마를 모시러 갔었는데 마하마마께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이런... 너 어쩜 그런 짓을... 아무리 그래도 설마 귀비가 어린 황자에게 그런 짓까지 했겠습니까? 귀비는 지금 어디 있느냐? 방금 전 폐하께서 계시는 정궁으로 갔사옵니다. 아니 갑자기 어인 일이십니까? 기비 대우마마 아무리 타나실레 소생이라도 어린 황자에게 그딴 짓을 할 순 없네. 대우마마! 마하형제 몸이 온통 멍투성입니다. 기비가 어린 황자를 학대를 했습니다. 황상 네 기비의 천성이 독한 건 알고 있었지만 어찌 말 못하는 악이라고! 만약에 귀비의 짓이 아니라면 그때는 태우마마께서 어찌 책임지실 겁니까? 지금 귀비보다 내게 소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귀비는 마을을 학대했습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항상! 귀비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단단히 홀리셨습니다. 참으로 가관이십니다, 황상! 마을을 데려왔네. 이제 어찌할 생각인가? 범인을 색출해 내야지요. 황자, 이리 오세요. 황자에게 가혹하게 했다면 제게 안기겠습니까? 마아가 아직 말을 못한다 하나 자신을 헤아려 한 자의 얼굴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 한 명씩 나와서 황자를 안아보거라. 너로구나. 아, 아니옵니다. 황자마마를 제가 어찌... 너가 옵니다, 태우마마. 기비, 연상궁은 절대 황자에게... 뭐하고 있느냐. 끌고 가라. 멈춰라! 끌고 가라! 기비, 지금 내 말을 무시하는가? 폐하에 황명이 계셨습니다. 어서 끌고 가지 않고 뭐 하느냐? 승리가 한 짓이 아니옵니다! 억울합니다, 마마! 억울합니다! 너로구나, 사주암자가. 연상궁 혼자서 독단으로 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비,
홍날 올가멜 생각이라면 대음마마가 아니시란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하구나. 황후가 사주했다 토설하면 황후손의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게 될 거고, 토설하지 않으면 내 손에 죽게 될 것이니 연아야, 난 널 잘 안다. 우린 같이 무술의 시절을 보내지 않았느냐.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두려워 말거라. 난 널 죽이지 않는다. 아빠. 마아가 태어나던 날 아기를 받은 사람은 서상군과 연아 너 단 두 사람뿐이더구나. 마아가 폐하의 핏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진실을 때가 되면 네 입으로 직접 밝히거라. 이것이 내가 널 살려주는 이유. 네, 알겠습니다, 마마. 황후 마마 납시오. 오셨습니까? 다 이 사람이 덕이 부족한 탓이네. 배우는 밝혀냈는가? 예, 알아냈습니다. 나가드릴게. 그게 누군지 말해보게. 황태우와 마십니다. 폐하께 말씀드릴 것인가? 황실 안에 큰 분란이 생길 것입니다. 덮어둬야지요. 귀비, 이 일은 덮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네. 저번에 아유 황자를 독살하려던 사건도 있지 않았나? 그것도 내년 지시로구나. 이 모든 게 대우마마께서 벌이신 일이라면 너무도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닌가? 뭐든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보게. 때가 되면 나중에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알겠네. 헌데 연산궁은 어찌하는 게 좋겠는가? 대우마마의 죄를 밝힐 중요한 증인입니다. 황후마마께서 잘 좀 보살펴 주시지요. 그래야겠네. 전하, 보기를 감축드리옵니다. 보기를 감축드리옵니다, 전하. 환대를 해주니 다들 고맙소이다. 전하, 원나라의 지원을 군사 1만과 군마 2천필, 군량과 공물을 준비해 놨사옵니다. 전하께서 인호만 내리시면 원나라에 대한 군사 지원은 없어. 또한 짐이 이 용상에 있는 한 앞으로 공료와 황관을 징벌하고 조공을 바치는 일은 금지시킬 것이오. 전하, 원나라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아니 되시옵니다. 이제 막 보기를 하신 마당에 짐의 말이 아직 안 끝났어. 그대들은 그간 원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고 가진 악행과 횡포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짐은 민심을 도탄에 빠뜨리고 나라의 기강과 국격을 훼손시킨 죄를 물어 부원배들의 자격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할 것이다. 전하! 이게 대체 무슨 회개한 일이옵니까? 당장 어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거라! 너희들의 여죄를 캐내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차명도 불사할 것이다. 끌고 가라. 끌고 가라.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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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를 지원하지 않겠다. 그뿐만이 아니옵니다. 공녀와 환관 그리고 조공을 보내지 않기로 선언하고 이에 반대하는 친화파들을 모조리 제거했다옵니다. 야, 이는 명백한 배신입니다. 당장 왕위를 폐위시키고 고려를 원나라의 성으로 편입시키라 명하십시오. 지금은 정복전쟁을 앞두고 있어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허면 이대로 왕위의 오만 방자함을 지켜만 보고 있자는 겐가? 제게 한 가지 묘안이 있습니다. 말해보라. 고려의 해상무역을 봉쇄하는 것입니다. 고려는 인접국가의 교역을 통해 국고의 많은 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해상무역을 금지시키면 이는 크나큰 압박이 될 것입니다. 해야! 그리하십시오! 사역정벌이 끝나고 난 후 소신이 고려를 짓밟고 왕위의 목을 가져오겠노이다. 지금 당장 고려와의 교역을 전면 금지하고 고려로 오가는 모든 배편을 끊어 해상무역을 봉쇄하라! 항명을 발동해내라, 폐하! 원나라에서 해금정책을 발표했다. 소식 들었습니다. 기억하느냐? 네가 파트리였던 시절. 미래가 없으니까 함께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상무역로는 이미 원나라가 장악을 하고 있다. 유일하게 통제를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비단길이지. 확신컨대 이 비단길은 동병상련인 고려나 돌고라한테 숨통이 되어줄 것이야. 이제 그때의 약조를 지킬 때가 왔다. 비단길을 열거라. 원나라에서 해상물을 막으면 우린 육로로 교역을 할 것이다. 원나라 상인들이 아니오 생농인들과의 교역이니라. 그 교역 독점권을 빚은 너에게 주겠다. 고려의 인삼과 모시를 내주십시오. 비단길을 통해 서역과의 교역을 주선하겠습니다. 꼭 그리해주시오. 그대들이 진격하는 말 발굽은 그대로 우리의 위대한 역사가 될 것이다. 반드시 살아 돌아와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하라! 별 위에 우승을 지켜낸다!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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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하! 폐하! 벌써 백안 장군이 일칸국의 여섯 개 성을 함락시켰다옵니다. 그게 사실인가? 마치 징기스칸께서 환생이라도 하신 듯 군마가 달리는 속도로 저들의 영토가 점령되고 있어옵니다.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하라. 예, 폐하! 그리하겠사옵니다. 상단에서 온 이익금입니다. 고맙습니다, 마마. 반드시 기근에 허덕이는 백성들에게 쓰셔야 합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염려치 마시옵소서 마마. 이것을 보시옵소서. 고려양 왕유가 귀비몽에게 보내는 밀서이옵니다. 흥덕전으로 가는 것을 겁살부장이 입수했다 하옵니다. 뭐라 적혀 있사옵니까? 이 사실을 안마에게 다니지 말거라. 예배야. 배야, 어인 서신이기에. 배야, 세삼, 네가 내 곁에 있는 게 너무나도 고맙고 행복하구나. 대체 무슨 일이시기에? 아무 말도 말거라. 나는 이대로가 좋다, 양해. 그댈 향한 내 마음이 이렇게 그댈 힘들게 하나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댈 사랑해서. 취모 구자라, 참으로 묘하니다. 거짓 밀서로 황제와 기신년을 이간질시키다니. 거짓이 아니질 않습니까? 왕위와 기신년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사이니. 한번 금관 도자기가 다시 붙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날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조심하거라. 고맙네, 마왕자. 서상궁, 귀비가 이 나라 황실의 장자에게 하대를 하는 것이 법도에 맞는 일인가? 안 돼. 황자 마마. 미안합니다. 동생을 돌보는 황자가 너무도 대견해서. 어서 오세요, 왕자.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귀비를 보았습니다. 잊지 마세요. 왕자의 모를 잔인히 무도하게 죽인 사람 기비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지요.